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나누는 경계가 된 가나 시내. 에브라임 지파 소유의 답부와 성읍과 가나 시내 상류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소산하는 샘물로 일궈낸 식물과 과실들로 가득한 가나 시내 현장까지. 성경의 가나안 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곳 가나 시내로 성지가 좋다. 지금 떠나봅니다. 자, 열두 지파 탐사 계속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나 시내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나 시내는 이제 세겜의 남쪽에 위치를 했죠. 이 성경의 성읍 답부아에 와 있는데요. 이 답부아는 이 므낫세 지파의 영내에 있으면서 이 성읍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주어진, 그렇죠, 성읍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에 이 골짜기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되는 가나 시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시작된 이 가나 시내는 굽이굽이 흘러서 지중해, 테라비브 약간 북쪽 지중해를 흘러 들어가는 굉장히 긴 시내이면서 때로는 협곡도 있고,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나누는, 그렇죠, 경계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8절에 보면 또 답부아에서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그렇죠, 답부아,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이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네, 그만큼 이제 이 가나 시내가 얼마나 굉장히 지형적으로 특징이 있으면 이제 이 두 지파를 나누는 경계가 언급되었고, 이 답부아라고 하는 곳의 현대의 이스라엘 또 정착촌이죠. 답부아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이제 먼저 한번 슈퍼마켓을 찾아봤는데, 뭐 정착촌이라서 일반 도시에서 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슈퍼에 사과를 파네. 네, 이 답부아가 이 뜻이 사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팔아서 좀 한번 잡아봤고요. 예, 이스라엘 사과 참 맛있습니다. 특히 볼란에서 나오는 사과 맛있고요. 또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이 되게 되면 이제 할라빵이라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먹는 빵으로 유명한데, 아우 먹음직스러워요. 여기다 꿀 바르고 이 올리브유를 촥 이제 축축하게 찍어 드시면 참 좋고. 뭐 정착촌 안을 좀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뭐 크지 않은 도시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답부아라고 하는 이름의 정착촌을 세웠고, 마침 이제 한 가족의 차가 있어서 가봤는데, 이게 또 이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답부아에서 볼만한 곳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 어쨌든 뭐 네, 켄 므낫세 베 에프라임 그불 가다 맞게? 그렇죠. 오, 겐. 오, 하여튼. 아, 지난번에 에발산에서 여호수아의 재단 행사 때 우리를 봤다고. 참 하도 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제가 말한 대로 누구나 알고 있더라고요. 이 가나 시내는 따님 자녀들이고. 아, 예시오. 이 가나 시내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라는 것을 역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빡빡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알고 얼마나 이제 반가웠는지요. 마침 이제 막내가 유치원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태로 왔다가 우리를 만나서 또 좋은 이렇게 재회지요. 에발산에서 만났던 현재 답부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정을 이렇게 만났고요. 자, 이렇게 답부아를 이제 보고 이제 또 정착촌이라 제가 드론을 날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답부아, 그렇죠? 크파로 답부아. 그래서 오늘날 성경 시대 때 이름을 딴 그 답부아 성읍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착촌으로 있고, 바로 밑에 이제 야후드라고 하는 이제 아랍 전통 마을, 이게 진짜 이제 가나 시내 상류의 이적, 요 마을이죠. 예, 상류에 살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이 팔레스타인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이제 가나 시내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제 남쪽 언덕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가나 시내 접판. 그 유명한 네. 가나 시내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이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맞아요. 이 지중해로 흘러가면서 흘러들어가고. 저는 이미 이 가나 시내 남쪽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곳에 서 있고 저 건너편이 이제 므낫세 지파가 되겠고 저쪽 언덕 위에 저쪽 언덕 위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방문했었던 답부아 성경의 성읍이면서 저곳은 이제 유대인의 마을이고 여기는 이제 아랍인의 전형적인 마을이죠. 네. 열두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를 탐사하면서 에브라임과 접해 있던 므낫세 지파와의 이 경계라고 언급된 가나 시내 이 계곡 아래쪽에 이렇게 푸르름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아 이곳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는 물이 있는 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샘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가나 시내 상류에 이렇게 성읍이 있었었고요. 오 이게 물 이 아무리 황량해도 물만 있으면 굉장히 비옥한 곳을 이루는데 가나 시내의 그 정상 시작되는 부분에 야스프라는 아랍 마을이 있고 예 야스프 아래 아마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물이 이 지역 일대를 굉장히 비옥하게 만듭니다. 예. 이 물 참 정말 오래도 오래도 솟아나는 이 가나 시내 상류에 샘이 있고 이런 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를 시작했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정말 아름다운 이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계단식으로 물을 활용 개간을 해서 정말 비옥한 이곳이 또 팔레스타인 산악지대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어서 한번 내려가 보는데 또 가나 시내의 상류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을 이쪽 저쪽 개간을 해서 이곳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지금 가나 시내의 그 최정상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솟아나는 물로 이 일대가 완전히 파라다이스예요. 와 석류 뭐 온갖 과실들이 자라는데 야, 또 채소밭 그 물은 생명입니다. 흐르는 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곳저곳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간단해요. 물을 이렇게 요리만 가잖아요. 요리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또 옮기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줘서 이쪽 정원을 적시기도 맞아요. 하고 또 요걸 이렇게 막으면 이리 흘러가면서 이쪽으로도 물을 주기도 하고 정말 팔레스타인 계곡 메마른 땅에 이 샘으로 인해서 곳곳에 물길을 예.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네. 주고 있어요. 뭐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건기 6개월 또 우기 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물이 귀한 곳에서는 이 물이 에덴 동산을 가나 입니다. 가나 시내의 북쪽 이 정원에 석류가 아직 아주 많아요. 네, 마침 제가 찾았던 때가 이제 석류가 막 피는 이것이 이제 가을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이 왕관을 만드는 힌트를 여기서 얻었다. 신명기의 성지에 7대 소산물 중에 하나가 석류가 들어가잖아요. 알맹이가 한 600여 개가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 613개를 품고 있다 해서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속 열매를 또 613개 율법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석류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이 물을 통해서 오늘도 가나 시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와 같은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오 이쁘다요. 와 이게 이 슬로브핫 예, 딸들 이야기 나오는 예. 슬로브왓의 꽃 또는 이 아비 요나라고 요나. 하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모든 식물들이 푸르를 때는 말라 죽은 듯이 있다가 여름이 되면 유독 이곳은 이제 케이퍼라고 해서 또 연어 요리에 먹는
그 열매도 바로 이 아비오나에서 나오고 얼마나 꽃이 이쁜지요. 대부분의 꽃들이 진 상태에서 유독 이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했고요. 또 가나 시내는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생긴 양뚝에 엄청난 올리브 산지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리브는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또 7대 소산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은 뭐 베어내지 않는 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고 이 가나안 땅을 기름진 땅이라 할 정도로 이 가나 시내 계곡가가 알고 보니까 거대한 올리브 밭이에요. 보세요. 이 네. 나무 이게 보통 뭐 1, 200년 된 나무들이 이렇게 주르륵 수북히 있어요. 이렇게 올리브 한 그루가 마치 오두막집 같아요. 이렇게 이 곳이야. 이렇게 이제 이 나무 예, 그냥 뭐 올리브 나무의 그 아, 예. 근육질과 같은 나무들 좀 보시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이 성전에서 쓰인 기름 또 여러 향료를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에 기구들을 닦는 데도 썼고 무엇보다도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기름 부을 때의 기름 부음 또 아픈 자들을 입거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이 치유에도 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단 올리브는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소산물.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지중해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가나 시내를 따라서 할카나로 들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이제 핵곡을 이루면서 깊은 골짜기로 변합니다. 이 성경에는 가나 시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나할 또는 와디 카나라고 하면서 이곳은 특히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자연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다뿌아에서 시작된 가나 시내는 이렇게 계속 지중해 서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협곡을 이루는 맞아요. 큰 그래서 성경에는 가나 시내라고 되어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것을 와디 카나 즉 거대한 와디를 맞아요. 이루고 있는 예. 곳이고요. 어쨌든 이 가나 시내는 남쪽의 에브라임과 북쪽의 므낫세를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네. 성경에 언급되었던 가나 시내가 어떤 곳인지를 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되었던 이 중앙산지의 다뿌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와디 카나 또는 가나 시내를 따라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군데군데 많은 물이 나면서 비옥한 곳이고 현재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소산한 물들을 관계 수로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농업 용지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나 시내가 이제 자연 보호 구역인데 여기는 네. 엉겅퀴 밭이에요. 밭 보세요. 이렇게 엉겅퀴도 이뻐요. 참 이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색깔을 낼 수 있는지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이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아름다운 땅. 이 성경에 쓰여진 땅,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금 이 열두 지파의 탐사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이제 가나안 시내를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는데 특히 이러한 샘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을 중심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물을 끌어다가 과수원도 만들고 채소밭도 만들면서 그래서 이 가나 시내는 이 농업 경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이제 퍼 올려서 가꾸는 곳을 보고 계신데 아마 예전에는 이곳에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근 마을로 다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가나 시내가 유명한 이제 자연 관광 또는 이제 산책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곳에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물을 끌어 올리는 데를 가봤더니 인물들을 끌어 올려서
농사를 짓는 데 이 물들을 활용을 합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한 가족을 이렇게 뵀습니다. 가나 시내가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물을 끌어서 여기에 오렌지 또 석류,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이 가나 시내가 우리가 위쪽에서는 대단위적인 이 올리브를 봤잖아요. 올리브 밑으로 내려오니까 석류, 오렌지, 리몬, 오 많이 열렸네. 흥스러운 레몬이 되겠죠. 예, 레몬 이제 막 자라고 있지만 정말 이 차를 타 먹거나 음식에 꼭 필수로 들어가는 레몬 밭을 보고 계시고, 뭐 이외에도 아보카도라든지 오렌지라든지 특히 올리브를 대단위적으로 또 재배를 하고요. 역시 팔레스타인은 이 척박한 땅이지만 이렇게 농업의 땅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밭일을 하러 올 때에 임시 거처인데, 아, 이 저에게 농사를 져서 예. 이렇게 한 건데 요거를 20세켄. 네, 한 7,000원 정도. 이게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래, 요거 오리지널인데 40kg. 13,000원? 한 6,500원. 그래도 하나 사드리겠어요. 네, 뭐 다니면서 이렇게 뭐 꿀도 재배한 거 팔고 또 레몬도 팔고 또 여행하는 맛이 답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챙겨보는 것도 재미이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을 좀 도와주는 맛도 있고. 예, 이렇게 농촌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어디나, 아 그러면서 이제 차 한 잔을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나할 카나 가나 시내에서 그냥 바로 먹는데 이제 차를 끓여주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해. 근데 다슬기 살더라고요. 깨끗한 물은. 네, 맞아요. 다슬기 사는 거 보니까 깨끗하고. 그새 이제 차를 끓여서 대접하는 우리 팔레스타인 순박한 농부의 가나 시내에서 대접받는 차입니다. 네. 예. 네. 뜨끈한 차가 몸에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훈훈한 팔레스타인과의 이렇게 함께 차 마시는 좋은 체험이죠.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평화롭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좀 몇 개 이렇게 장을 보고 우리의 가나 시내 탐사는 계속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이스크림 그 파는 차량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여름인데도 이렇게 물이 곳곳에서 흘러가는 걸 보니까 가나 시내는 비옥하다. 물이 풍부하다. 우리 곳곳에 마을이 있다. 걸어서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이 수영장 웅덩이 있다는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이루었던 가나 시내를 따라서 계속 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차를 세워놓고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이곳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성경에 많은 관련된 아브라함의 숲이라고 하는 나무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자, 이것이 이제 다시 중앙 산악지대 위쪽으로 보는 모습이고, 저 위에서 우리는 걸어 내려왔고,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아, 인근에. 네. 브레카? 예, 예시 브레카? 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예시 학생들이. 오케이, 오케이. 또. 오, it's a DJI. 오케이. 아템베 베이세페? 예시바. 네, 예시바 학생들이라고 하고, 할카나 에이제 누굴? This is the border between Nahalache and Menashe. 아, 예. 와.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였다는 것 당연히 탈무드를 공부하는 예시 학생들이니까 훤히 알겠죠. 자,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저도 기업 열매가 있네요. 아주. 아, 가면서 곳곳에 오래된 쥐엄 열매, 이렇게 쥐엄 나무죠. 대단해 크기가요. 이 정도면 좀 몇백 년은 살아남은. 큼스럽게 열렸고. 네, 예, 이거 이제 검게 익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파란 열매 있고, 이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염 열매. 굉장히 달콤해요. 먹어보면 또 말려서 안 이렇게 아 그다음에 이거 보시죠. 이게 썩어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주염 나무야. 또 하나의 주염 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되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도 열매를 맺습니다. 역시 주염 나무도 정말 생명력이 질긴 정지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까 예십 학생들이 결국은 이곳까지 와 있더라고요. 사실 뭐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는 않지만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이렇게 예십 학생들이 우. 니크베 뭐 저에게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림덕죠. 제가 이거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미크베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곳을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 귀한 곳이고 네 이제 한 여름에도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이제 겨울철이 되고 하면 정말 이곳이 더 큰 웅덩이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예시바 학생들 젊은이들의 좋은 수영의 장소 이거 봐서는 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이 가나 시내를 따라서 이렇게 곳곳에 네. 샘이 납니다. 그래서 샘을 주위로 사람이 살고 또 이 호수로 이렇게 언덕 위에 마을을 계속 내려가면서 샘이 있는 곳에 물을 네. 올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게 이제 정말 깨끗해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솟아나고 얼마나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농업용수이기도 우리 귀한 하면서 고대에 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또 주변의 식수이기도 하면서 아 여기서 또 본 게 뭐냐면 양을 치는 양과 염소의 진하면서 물을 마시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멀리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이제 보니까 한 무리의 염소떼가 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물가로 오는 야곱이나 아 이렇게 양을 치던 성경 인물도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가워요. 아, 물. 제가 있으니까 멈칫하지만 그래도 물을 보고 아주 떼거지로 몰려가서 물을 마시니 얼마나 이 가나 시내의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꼭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정말 이 광야의 염소 같지 않게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염소와 양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풍경은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면서 특히 우리가 열두지파를 탐설하면서 에브라임의 그 땅인 가나 시내에서 본다는 것이 더 특별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가나 시내를 이렇게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서쪽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가나 시내의 일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